지금 산에서 내려가는데요. 키가 작은 어린 떡갈나무하고 신갈나무가 나란히 있길래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얘는 떡갈나무예요. 딱 봐도 잎이 굉장히 크죠? 두꺼워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두꺼워요. 아주 두꺼운 종이처럼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고 두껍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거치가 큰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떡갈나무는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거치가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새로 나온 줄기에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 떡갈나무의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떡을 싸 먹었을 정도로 두껍고 이렇게 털이 있다는 거. 여기 털이 잎 뒤에도 물론 있지만 이 줄기에도 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이 줄기에도 털이 많아요. 바로 옆에 신갈나무가 있거든요. 얘는 신갈나무예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보세요. 떡갈나무, 신갈나무.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신갈나무는 얇아요, 아주.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집신에 깔창으로 사용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면 왜 깔창으로 사용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약간 사람 발바닥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사람, 여기가 뒤꿈치, 여기가 앞부분,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 생겼어요. 신갈나무는. 얇고, 털이 전혀 없고, 떡갈나무처럼 이 새로 나온 가지에 줄이 없어요. 오늘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요. 봄에는 가물어서 밭에 물 주러 다니느라고 산에 자주 못 오는데 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오늘 산에 왔습니다. 산에 정기적으로 오는데요. 여기가 새들이 물 먹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통을 닦아주러 제가 가끔 오는데 새들은 이 물통을 못 닦아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대충 이렇게 닦은 거고요. 오늘 산에 왔는데 어제 카페에 어떤 분이 떡갈나무랑 신갈나무 잎을 구별을 못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산에 온 김에 떡갈나무를 찾아서 떡갈나무 구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산에 왔는데요. 산에 오면 정말 다양한 나무가 있는데 신기한 건 내가 아는 나무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나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여기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날 텐데 그게 모기에 물려가지고 때리는 소리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떡갈나무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좀 작지만 요 나무. 요 나무가 신갈나무예요. 떡갈나무는 저 밑에서 봐도 잎이 굉장히 커요. 잎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거치가 굉장히 크게 둥글죠. 크게 둥글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구별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일단 숲이도 많이 다르죠. 떡갈나무하고 신갈나무하고. 어제 어떤 분이 아, 졸업 논문 때문에 이게 구별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떡갈나무에 털이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에 털이 있는 거냐.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하셔가지고 산에 청소하러 온 김에 정기적으로 청소하러 오거든요, 산에. 온 김에 바로 옆에 떡갈나무가 많이 있어요. 떡갈나무, 뭐 상수리, 뭐 다양한 나무가 많은데 이게 바로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는 너무 높이 있는 잎은 손이 닿을 수가 없어서 가까이 있는 잎인데요. 떡갈나무는 뾰족뾰족한 게 없어요. 다 곡선으로 이렇게 거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뻣뻣할 정도로 이렇게 뻣뻣할 정도로 떡갈나무는 두꺼워요. 이렇게 뻣뻣할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크고 두꺼우니까 여기다가 떡을 싸서 먹었나 봐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잎 모양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나무에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반면에 신갈나무는 잎이 굉장히 얇거든요. 얇으니까 수분이 다 날아간 겨울에는 돌돌 말려 있어요, 잎이. 그다음에 구별하는 포인트는 많은데요. 한세 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지금 모기가 너무 많아서 세 가지 정도만 빨리 알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 거치가 크게 둥글다. 그 다음에 떡갈나무는요, 이게 새로 나온 줄기잖아요. 이거는 전에 묵은 줄기고 이게 새로 나온 줄기잖아요. 새로 나온 줄기에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홈이. 이게 떡갈나무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잘안 보이는군요. 새로 나온 줄기에 이렇게 홈이 있다는 거 사진으로 그러면 자세히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털이 어디 있냐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털이 여기 보면 이렇게 털이 보이시죠? 옆으로 이렇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이겠죠? 그렇지만 육안으로도 털이 보이고 또 만져보면 털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털이 보이시죠? 근데 신갈나무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털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가까이 찍어가지고. 네. 여기 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입자루 부분에 털이 눈에 띌 정도로 보여요. 바로 옆에 신갈나무가 있는데요. 신갈나무가 있는데 이 신갈나무 큰 신갈나무가 잘라졌는지 쓰러지고 작은 이렇게 줄기가 나 있는데요. 신갈나무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은색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죠? 저게 신갈나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린 나무도 보면 수피가 은색이에요. 반짝반짝. 저 뒤에 햇빛 비친 부분은 정말 반짝반짝하죠? 이 부분이요. 그리고 신갈나무가 바로 옆에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갈나무거든요? 잎이. 일단 거치부터 볼게요. 거치가 송곳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이렇게 신갈나무는 그다음에 털이 전혀 없습니다. 털이 없고 그다음에 얇아서 옛날에 신발에 깔창으로 사용했잖아요. 운동화 나오기 이전에요. 얇으니까 아마 깔창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얇아서 이렇게 색이 얇아요. 겨울에 보면 이게 완전히 돌돌 이렇게 말려 있어요. 얇으니까요. 그다음에 신갈나무 거치 보이시죠? 거치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신갈나무는. 근데 떡갈나무는 크게 둥그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없어요. 신갈나무는. 햇빛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뭐 있을지 모르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한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수피가 반짝반짝이는 은색이다. 신갈나무는. 그 다음에 거치가 이렇게 뾰족뾰족 송곳잎처럼 뾰족뾰족하다. 세 번째 털이 전혀 없다. 잎 뒤에 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 청회색으로 보이죠. 제가 떡갈나무하고 신갈나무하고 잎을 아예
위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떡갈나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신갈나무예요. 물론 신갈나무도 떡갈나무처럼 큰 이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거치가 이게 크게 둥글죠. 근데 신갈나무는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그리고 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떡갈나무는 털보예요. 털이 정말 많아요. 잎 뒤에. 잎. 근데 신갈나무는 털이 없다는 거. 그리고 색깔이 요런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청회색인데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 구별 포인트에서는 그냥 뺄게요. 아래는 털이 보이고 위에 싱글나무는 털 전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떡갈나무는 큰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거치가. 신기하게 떡갈나무는 이렇게 홈이 패져 있어요.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신갈나무는 햇빛 때 비춰볼까요? 홈이 파져 있지도 않고, 떡갈나무처럼 털도 없고, 얇아요. 그리고 거치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송곳니처럼. 뾰족뾰족한 게, 뾰족뾰족한 게 바로 신갈나무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떡갈나무. 바로 뒤에 신갈나무 있네요. 신갈나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신갈나무. 떡갈나무. 바로 옆에 신갈나무 있네요. 신갈나무. 이 외에도 구별하는 방법은 더 많이 있는데요. 헷갈리니까 세 가지씩만 그냥 얘기했고요. 신갈나무는 이렇게 수피가 반짝반짝해요. 은색으로 반들반들해요. 글쎄, 저 나름대로 그냥 구별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신갈나무. 이제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 채널에서 신갈나무 이렇게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떡갈나무는 제가 많이 안 올려가지고 어떤 분이 아우 잘 모르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떡갈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보고 또 신갈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보면 되겠죠. 근데 모든 식물이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 모양이 달라져요. 여기 햇빛이 잘 보이는데 또 있길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느낌이 어떤가요? 떡갈나무. 떡갈나무. 잎이 크다. 두껍다. 잎이 두꺼워요. 그리고 털이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고, 줄기에 홈이 파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떡갈나무. 굉장히 큰 곡선으로 이루어진 거치. 떡갈나무의 느낌. 떡갈나무는 이런 느낌이고요. 신갈나무. 잎이 얇고 겉이가 송곳니처럼 뾰족뾰족하다. 털이 없다. 떡갈나무. 잎이 엄청 크고 두껍다. 겉이가 크게 둥그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털이 엄청 많다. 잎 뒤와 줄기. 가지에 털이 엄청 많고 이렇게 해서 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새로 난 가지에 홈이 파져 있는 이렇게 줄이 있어요. 떡갈나무의 특징. 이게 모르면은 헷갈리는데요. 알고 나면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웃음이 절로 나실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관심만 있다면 떡갈나무, 신갈나무. 우리나라 산에 가면 정말 많아요. 한 다섯 발자국 가면 신갈나무 하나씩 있으니까 이게 신갈나무예요. 그러니까 신발에 깔창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흔하니까요. 신갈나무. 한 번만 마지막으로요. 자, 떡갈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신갈나무.